드리고 또이 귀한 시간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간단히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이 귀한 시간,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의 소중한 노고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제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여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방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방 분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 나누기 앞서서 개헌 이라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부분을 조금 우리가 큰 맥락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70년 된그 이념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막바지에. 무려 70년이 된 이념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념 전쟁은 당연히 한 축은 자유민주주의이고 다른 한 축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극악한 이 반대편은 김정은 체제와 이제 주사파로 아주 원래의 주사파, 변형 주사파 이전에 원래의 주사파. 그래서 원래의 주사파 가 가장 극악한 이유는 다른 분도 설명하셨지만 공산주의에다가 나치 같은 전체주의에다가 인간 우상화의 사교까지 더한 이 하나 각각만 해도 대단히 극악한 것인데 이 셋을 모두 한 극한을 정말 현실에서 보여준 것이 바로 우리 지금 휴전선 이북에 있는 그 현실이고 그것은 정말 나치에 관한 영화가 아직도 두고두고 만들어지듯이 두고두고 인류에게 그 70년의 북한 체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는 길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체제는 수천만의 사람들의 영혼을 노예화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자유를 정말 어떻게 하면 자유를 철저히 말살할 수 있는지를 현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현실화해서 보여준 곳이 바로 휴전선 이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휴전선 이북의 이 현실과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척해서 또그 옆에 상당히 유사 전체주의인 그 중국 공산당 체제와 또 러시아 이렇게 강하거나 약간씩 느슨한 연대를 맺고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70년 된 우리 이념 전쟁에 막바지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보면은 국내적으로 보면 절망스러운 점이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막바지 단계라고 제가 그러면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이게 막바지 단계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휴전선 이북 체제는 인류의 적이 된 체제예요. 지금. 인류 문명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시리아에 무기를 팔고 언제 핵 기술이 IS 같은 데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은 세계 모든 문명 국가의 거의 최대의 공포입니다. 그런 현실이 벌어지면은 대규모 인구 밀집 시설이 어느 공항이나 이런 데가 언제 난리로 터질지 모른다는 것을 인류 전체가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사실 우리보다 서구를 비롯한 세계 문명 국가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희하에 이러한 대북 정책에 일관된 압박과 강경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내 상황에 이런 암울함과는 대비적으로 이 국제적으로 저 휴전선 이북이 그 멸망으로 자꾸만 다가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루하루가 사실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을 사는 건가 싶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6월 13일 저들이 개헌안까지 꺼내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약 100일 남은 이 기간이겠죠. 이 100일에 우리가 역사책에 길이 나올 우리가 어떤 시기를 사는 것일 겁니다. 근데 너무 짧은 듯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소위 우파라는 흐름을 보면 무슨 통일된 조직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리더십도 불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지날 수 있느냐. 불안한 게 사실이죠. 불안한 게 사실인데 우리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래의 우리 건국 그 역사를 봤을 때에도 숫자의 다수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다 굉장히 소수파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그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이 축복하신 그 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의 오늘이 있고 앞으로도 그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니라 그러나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오병이어가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기적의 씨앗이 있어야 기적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작은 손길이라도 인간의 손길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분들이 그 하느님의 기적을 이루는 도구, 살아있는 도구가 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필요한 것으로 굉장히 정화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공심으로 퍼블릭 마인드로 굉장히 정화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또 지금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 참 그 공심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높은 수준으로 정화가 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록 숫자가 작아 보이더라도 그렇게 공심으로 정화된 그런 영역이 있을 때 그 발휘하는 정도는 굉장히 다릅니다. 자, 통나무가 있고 불쏘시개로 쓸만한 잔가지 나무들도 있고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불씨가 튀면 어떻게 됩니까? 타닥타닥 불씨가 만약에 튀기 시작하면 붙기 쉬운 잔가지부터 붙어서 불이 좀 커지면은 나중에는 젖은 통나무까지 다 태워버리고 온 들판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불씨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씨는 정화가 필요하고 굉장히 퍼블릭 마인드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리 생각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주도권 다툼, 분열 왜 생기죠? 전부 뭐 자리 생각에 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MPK에 모인 분들이 바로 그 불씨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젖은 통나무와 온 들판을 우리가 태워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불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좀 좋은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인식해야겠죠. 그래서 상황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 보면 개헌하는데 개헌을 맥락을 이렇게 짚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크게 분기점이 87년이에요. 왜냐하면
87년 제9차 개정헌법입니다. 제헌헌법 이래 아홉 번째 개정헌법인데 제9차 그러면은 약 40년간 8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87년에 제9차 개정헌법 이래로 지금까지 30년간 안 바뀌었죠. 굉장히 대조적이죠. 예. 40년간 8번 바뀌었다가 30년간 한 번도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987년 헌법, 제9차 개정헌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쪽과 저쪽 편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쪽, 최대건 교수님이 잘 그 해석해 주신 우리 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최초 단계고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그것을 좀 발전시킨 제2단계가 있고 87년에 이르러서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제3단계에 도약을 했고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자유통일로 보는 그런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고 계신 굉장한 중요한 견해고 탁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 바라볼 때는 이게 전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 대한민국의 건국은 잘못된 건국이고 낮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와 친일파들의 연속이었고 1987년 헌법에 이르러서 부분적으로 조금 말이 되는 자기들의 방향에 약간 접근하는 불완전한 체제가 생겼고 30년간 이것을 발전시켜서 마침내 제대로 된 자기들의 방향으로 갈 때가 왔다. 완전히 다른 인식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이 대립이 개헌이라는 것에 총 집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개헌이 그냥 뭐 개헌 일상적으로 뭐 개헌할 수도 있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70년 된 이념 전쟁에 아주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슈로 등장한 것이 그래서 개헌인 겁니다. 그리고 그 개헌이 왜 더구나 크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 정통 세력은 우리 김미영 원장님 사무총장님이 잘 이렇게 그동안 말씀해 주셨지만 주로 국가기관의 형태에 의지해서 흘러왔어요. 건국 이래로. 즉 정당, 시민단체, 시민사회 이런 영역이 주라기보다는 행정부, 그다음 군 이렇게 대표적인 국가기관의 형태로 그게 대한민국의 보루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 적응을 못한 게 87년 민주화 이후에 적응을 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87년 민주화 이후가 되면은 이게 강한 정통 정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어떤 민주주의 정당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그 전환이 원활하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풀뿌리 기반도 있고 이념도 선명한 그러한 대한민국 정통 세력의 정당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반면 저쪽은 원래 뭐로 존재했습니까? 국가기관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죠. 처음에는 저쪽 시민사회 저쪽 영역에서부터 점차점차 그다음 정당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이제는 국가기관의 장악까지 왔던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쪽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일련의 쫘라락 생태계 시스템이 다 된 거죠. 한편 이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약한 정당 시민사회는 취약한 채로 있고 국가기관이란 걸 강한 그 믿고 있던 걸 다 뺏겼고 사법부까지 보시면 다 알 수 있죠. 다 뺏겼고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남은 하나가 그게 헌법이에요. 마지막 남은 하나. 그럼 저쪽에서 볼 때 어때요? 이 헌법만 깨부수면 전멸입니다. 전멸. 이제 그래서 개헌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개헌이라는 것에는. 그래서 다행히 3.1절에 참으로 그 다들 뜻이 통하셨는지 개헌 반대로 구호가 모아진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을 그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 뭐 포스터에 다 그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개헌 반대 하러 나온다고. 그 도태우 변호사가 가짜 뉴스 진원지라고 뭐 JTBC가 막 그러는데
개헌 반대 선동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주 미운 털로 그렇게 예, 그런 것 같은데 그, 이, 자 그러면은 그러한 개헌에서 제가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그 정부 형태라든지 이런 것과 협상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이거는 물러나서 안 된다 하는 지점이 제가 한 달 더 전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게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하려는 것 안 된다. 거기 자유를 빼면 국가보안법이 자동 사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체제를 정체성을 파괴하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것은 국채 역시 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뭐로 모아지냐면 한마디로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국가 정체성을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건국 이념을 파괴하는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첫 번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두 번째 지방분권도 이거 국가 정체성을 파괴한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이제 교회계에서도 강하게 그 결부되어 있는 문제로 양성평등을 양자떼고 성평등으로 바꿔서 동성애 등의 마구문이 열리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체사상식의 용어인 북한 헌법의 용어인 사람 중심에 나오는 그 사람이란 말을 온 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시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순서는 마지막에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온갖 경제조항들의 유사 사회주의식 어떤 경제 조항들을 마구 넣으려고 하는 것. 노동, 뭐 토지 등등.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헌 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두 번째 그 지방 분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는 것. 자, 지방 분권이라는 말로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크게 두 가지를 들어보죠. 헌법 1조 3항에 지방분권 국가다 이렇게 원래 하려 했다가 대한민국은 좀 완화시켜서 나중에 어딘가에 또 냈다는 게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안을 내기도 했어요. 자, 헌법 1조 3항이란 위치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전체적으로 헌법 중에서도 전문이 큰 원리를 규정하고 한 10조 정도까지 총체적인 그 총강에 해당되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4조도 나오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보는 3조도 나오고 이렇게 큰 조항들이 나오는 그 한 10개 조항 중에서도 1조니까 가장 중요한 게 1조에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국채를 딱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국이기 때문에 군주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 그게 이제 1조 2항이에요. 거기 밑에 바로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이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위치는 국가 정체성을 규정하는 국채 규정이라는 거죠. 국채 규정을 넣는 자리에 그걸 넣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정부라는 표현과 지방법률이라는 표현. 이건 지방법률은 표현도 아니고 실체예요. 지방법률은 지역 범위만 한정되지 규범의 순위에서는 헌법 바로 아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약간 법 지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라 하지 않습니까?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여러 가지 뭐 행정규칙, 시행령 뭐 이런 것들 있고 조례는 그것보다 더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법률이라고 하면은 헌법 바로 밑에 전체 단위의 법률
그 옆에 대등하게 지역 단위의 법률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방 분권 국가이다라고 규정하고 지방 정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지방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자기는 연방 국가와는 상관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연방 국가, 연방이라는 것에 결부시켰다고 해가지고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가 연방 국가로 알고 있는 미국에서 굉장히 익숙한 형태죠. 미국을 아시는 분들은. 미국에 그래서 흔히 주법률하고 연방법률이 충돌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일이 흔히 있죠.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가 상당히 이렇게 권한이 있고 한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자기들이 생각한 그쪽이 이 내놓은 큰 그림에서 그게 미국의 연방국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 세부적인 차이를 들면은 뭐 세부적인 차이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골간이 되는 이런 큰 그림에서 볼 때 과연 대표적인 연방국가인 미국의 연방 시스템하고 지금 이렇게 지방분권국가이다, 지방정부가 있고 지방법률이라는 게 헌법 바로 아래에 있다, 나아가서는 뭐 재정 그 다음에 조직 말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큰 그림에서 무슨 차이가 있냐. 그래서 자기들도 연방국가에 접근하는 거라고 아까 전에 로드맵 같은 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북한이 예전부터 주장해오던 고려연방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 연방제는 말만 연방을 쓰고 사실은 미국의 연방국가하고는 틀려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국가, 독일의 연방제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전체적인 연방 전체를 관통하는 큰 원리를 이견 없이 공유한 상태에서 주정부나 이게 있는 것이지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제도 통일은 되지 않고 남한은 남한 제도 따로 있고 북한은 북한 제도 따로 있으면서 국가로는 하나로 묶는다? 그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대만 경우 일국가 이체제 아니냐? 그거는 중국이 대만을 겁박해가지고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이 거기에 반대되는 말 하면 겁줘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그냥 거의 반강제 상태로 대만이 그래서 사실 독립국적인 지위를 상당 부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그것은 하나의 전략이고 뭐 제대로 된 연방국가와도 다른 부분이죠. 그러나 이 연방국가라는 것이 그러면은 북한이 제도통일에 반대하고 자유통일에 반대하는 그것과 그러면은 전혀 무관하게 나온 거냐. 그거는 자기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과연 무관하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로 이게 속하니까 다른 것들과 연결해서 보면 경제조항에서 굉장히 사회주의식 경제조항을 도입하고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빼려고 했고 그런 것들과 다 이게 맞물려 있는데 왜 우리가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의심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그러한 고려연방제가 우리의 자유통일이라는 것과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고 그러한 제도로서의 통일과 이 자유민주주의로서의 통일과 이제 반대편인데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말씀드리면 그 변형된 그 주사파 이게 이제 사실은 김명 사무총장님 전공 분야인데 이 변형된 주사파가 굉장히 우리한테 조심스러워.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대놓고 주사파로 쉽게 포착되는 말들을 안 하면서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흔하게 나오는 말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까도 그래서 공동체 뭐 자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나 그 판별법은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이 유일 정통성을 지니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로의 한반도 전체 통일이 역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소위 제도권 보수 야당에도 너무나 깊게 퍼졌어요. 그래서 이 위기가 그 상당히 지금 큰 위기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 그러나 그 한편으로 우리서부터 이 시민사회 영역에서부터 이 대각성이 이루어져서 이 현실을 사태를 똑바로 이렇게 그 직시하고 그 길을 개척해야겠습니다. 우리 김명 총장님한테 제가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예,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 안 드렸네요. 그게 이 독일에서 연방제를 바꾸는 것은 개헌 금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국가가 단일 국가냐 연방 국가냐 하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나라를 거의 새로 규정하는 수준이에요. 공화국이냐 군주국이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개헌으로도 할 수 없고 거의 재헌, 그러니까 헌법 제정에 되는 그런 절차나 정당성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연방국가라는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얼렁뚱땅 개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은 헌법학계에 거의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이에요. 학계에서도.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좀 간과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지적했었습니다.